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 호남이 없었다면 어찌 이 나라가 있을 것인가? 저는 해남구 문화관광 해소사 연영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 2차 전쟁이 정의제란 때에 원균이 저 7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을 시켜 나니까 선조 임금이 백의종을 시켰던 이순신에게 다시 3대 수군 통제사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군이 나와 있는 것이 군가 9명, 사병 6명, 총 15명이 남아있고 대설이라고 하는 장수가 7천량 전투에서 고망을 갈 때 팔옥선 12척을 끌다가 한산을 처방해 놓은 거, 그거 12척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선조 임금으로부터 다시 3도 수군 통제사 명을 받고 나니까 이게 수군 12명 가지고 어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바다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왕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15명을 데리고 구례, 곡성, 순천, 여수, 장안, 나간읍성까지 걸어서 15일 동안 280km 걸어오면서 120명을 모아가지고 장흥 회룡포에서 3대째 3도 수군 통제소를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을안진을 거쳐서 진도 벽파에 왔다가 9월 15일 날 바로 여기 을안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0명 모아가지고는 판옥선 한 척을 운영하는 데는 몇 명이 필요하냐면 150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그런데 120명 갖고는 판옥선 한 척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해남의 민초들, 진도의 민초들, 그 다음에 대흥사에 있는 승군들 다 모아가지고 판옥선 한 척을 수리해서 총 13척을 가지고 을안 앞바다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는 삶을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일부당경 적구천부다. 한 명의 장정이라도 중요한 목만 제대로 지킨다면 1,000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9월 16일 날 아침에 을안진에 330척의 일본 배가 왔던 놈들 중에서 일본 육군은 상륙을 해가지고 조선인을 번들어 죽이고 여기에서는 물살이 빠지면 가운데는 물이 빠졌는데 좌우측에는 와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와류가 돌아요. 그러니까 전투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총을 쏘든 포를 쏘든 할 텐데 사방이 지들끼리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깨진 배들이 뛰어오는 지들 배끼리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전부 배를 버리고 도망을 나와서 여기에 이제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남에는 이제 땅끝에서부터 일본 놈들이 올라오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 죽이니까 도망을 다닐 때 이순신 양군이 살아서 전쟁을 지휘한단다. 이순신 양군 장군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 여기로 몰려들어요. 1598년 8월 18일 날 별도 노대위가 죽으면서 조선에 출병했던 군인들 다 철수시켜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량해전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끝내는 계기를 마련했던 격전지예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은 이제 조선에서 뺏었던 금은보와 유물들을 전부 진린장군 명나라 장소에 갖다 바쳐요. 바치면서 우리 전쟁 끝난 마당에서 명분없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순신을 달려서 물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뇌물 다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 끝난 마당에서 명분의 피를 안 흘릴 테니 길터져라. 그러니까 이순신 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국의 장수나간 놈들이 저가 화친을 하느냐? 이놈들이 7년 동안 우리 조선에 써서 하는 걸 보고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데 너희 이놈들 그냥 보내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 조국을 침탈할 거 불구도 뻔한데 그럼 너희들이 먼 길 다시 와서 도와주겠느냐? 너희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나 혼자 싸울 테니 싸우게만 해달라. 그때는 작전지휘권을 명나라 장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린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충정심에 감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장수다. 그래서 같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진린 장군이 마지막에 와서 이순신 장군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명나라로 전부 다 1599년 4월 달에 명나라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니까 이 명나라 신종 황제가 조선에 출병했던 장수들을 황실로 불러 모아가지고 주연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진린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장수는 비록 우리 자국군 선왕이지만 길이길이 후대에 기려야 된다 해서 전장터에서 장군을 상징하는 8가지 물품을 내려준 것이 팔사품이라고 해서 진보는 지금 거제 총무사에 우리나라 보물 494호로 보관이 되어 있고 여기 전시관 3층에 올라가시면 그 모조품이 3층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층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보시면
여기 정유재란 때 쓰던 무기들, 모형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입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문제하게 빨리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순신이다. 필사직생, 필생직사. 죽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역사를 바꾼 유대한 전쟁 명량대첩. 조선수군 12척대 외군수군 330척 불멸의 이순신.